쏟아져 버리죠. 경사가 얼마나 심한. 아유, 거기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미끄러. 그때 이게 돌멩이 뭐 있잖아. 그 돌멩이는 그거니까. 그 달달한 그냥 잡수 깨는 괜찮죠. 아이 물론 맛이. 하나 더. 하나 더. 아. 국물 잡수요, 국물. 그건 뜯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. 그러면 다 쏟아져 버리죠. 경사가 얼마나 심한데. 그 두에 들었는데 반째로 가자. 이따가 하나 또 잡수. 그 물렁물렁해서 어르신 잡수기 괜찮을 거예요. 그 미끄러워요. 이게 뭐 크네. 그 복숭아를 반 자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지 뭐. 복숭아를 갖다 뭐 통조림을 만들어라 갖고. 본 깎아가 반 자르가니. 복숭아 맛이 납니까? 안 나죠. 반 자르는 거야. 어르신 그 물렁물렁하니까 잡숙이 괜찮죠? 물렁물렁하게. 딱딱한 것보다 낫죠? 딱딱한 거. 그 여기 저 배를 주워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? 백도 담으면 되는데. 아니요, 그 지금 백도처럼. 그건 통조림식으로 그렇게. 이렇게 만들면 돼. 근데 배가 너무 작아요. 예, 굳이 놓자. 예? 배가 오래 안 늘었어. 배가 잘 달리고 클 때는 애기들 주먹만 합니까? 아니 그 담배 곳이 돌멩이 뭐 있잖아. 그 돌멩이는 그거니까. 그 달달한 그냥 잡수 깨는 괜찮죠? 아이 물론 맛이. 하나 더. 아. 국물 잡수요, 국물. 그건 뜯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. 그냥 갈라지 못 다시 쏟아져야 되는데. 그러면 다 쏟아져 버리죠. 경사가 얼마나 심한데. 그 두에 들었는데 반째로 가자. 이따가 하나 또 잡수면 되겠죠. 아, 저런 말. 백도로 그냥. 그 복숭아는 여기 복숭아나무는 없잖아요. 이건 뭐 복숭아, 그 같은 복숭아 있지. 전부 복숭아 없다. 아, 근데 신기하게 진짜 여기 소나무는 없구만요. 소나무는 없어요. 여 소나무 없어. 그래 내가 집질 때 소나무 문대 저거나 산다. 아, 저거나가 지지. 저 건너서는 이렇게 지금 건너다 보면 저기서 내가 난 내가 딱 저다 집인 사람이거든. 이거 사는 게 없어. 저 건너서 그럼 해서 그럼 내가 좀 전화나가 집이지. 3년 마가 집이었단 게. 그럼 골짜기로 내려와서 지게로 또 지고 올라왔습니까? 아니 절로에 중간 타가 이 중간 절로 나갔지.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 때는 길이 험했죠. 네, 그때는 사람이 한 10대도만 살 길이 험했지. 그 안에 그때 새집 그 살았거든요 안에. 새집이요? 야 그 안에 새집 살았어. 그러니까 그 뒤로 화나지. 저거 뭐 이거 뭐 제요 하나 된거 그런 거. 그래 그걸로 전화를 했지. 요새 같은 사는 분들인데 집 어디? 요새는 병들어도 호지 그 갔다 온 안 가. 산소 오래 전화를 줘. 아버지 할머니 산소 거인데. 저들 가지야 갔다 오지 못된다. 아이 이색도 안 됐어. 얼마나 없는구나 이래. 그때 추석 때 어르신 곧 갔다 오셨잖아요. 그 병상하고 같이 가 미비고 아들하고 병상하고 같이 가 세상 관계 없지 뭐
국기를 이제 야단하라고. 요 밑에서도 뭔 소리가 나요? 요 밑에요. 관광 있잖아. 이 밑에 관광 있어. 대선가 없어가. 이 산 밑에 대선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저 광산에서 밑에 땅 저쪽에 그 올라오는 길은 그 사지 않아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까? 그 자기 저 산 안 샀기 때문에 그 낭심했죠. 자유관심. 이러면 남 뒷바닥 낭심 지랄이. 그 길이 생긴 지가 한 50년 넘었죠. 그전에는.